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랑 SQL을 두 개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기획이랑 운영을 하면서도 많이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PM은 아무래도 개발자와 일정이나 기획 관련해서 소통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이고 싶었어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랑 SQL을 두 개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뽑아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이랑 운영을 하면서도 많이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잇을 수강하면서 관련 질문이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약간 수강생들이 정말 궁금해할 법한 보충 자료만 모아놓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강의를 들을 때 관련 질문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저한테 코드잇이란 약간 과 선배 같은 건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고 차근차근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중에도 만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고 코딩은 결국 영어처럼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비싼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학원을 가는 것보다 내 페이스에 맞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코드잇을 이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